새로 나올 배틀필드 6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2042. 난 배틀필드 솔직히 엄청 옛날 배틀필드를 해본 그때는 완전 어렸었어가지고 못했고, 제대로 했을 때가 이제 2부터. 그러니까 배틀필드 시리즈는 거의 다 해봤다고 보면 돼요. 뭐5, 1다 있긴 하죠. 안할 뿐이지. 2042 영상이 어제 6월 9일자로 떴죠. 이제 처음부터 다 봅시다. 일단 요거 요런 거 보니까 3때 이렇게 낙하해가지고 내려가서 하는 뭐 그런 게 하나 있긴 했거든요. 그런 맵이 뭔가 이번 작의 2042가 옛날 3, 4 때를 배틀필드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게끔 해가지고 다른 게임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그 옛날 배틀필드를 하던 유저들을 다시 끌어모으려는 생각 같은 느낌? 윈슈트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 파크. 요거 뭐 여의도, 뭐 송도 뭐 얘기 많은데 송도 맞는 것 같아요. 송도 맞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이제 소위 말해서 더위 사냥으로 불리는 송도의 트레이드 마크죠. 국제 무역센터인가 정식 명칭은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따왔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유엔 광장. 아까 트레일러 보면은 그 송도 국제도시 안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모티브를 여기다 딴것 같아. 비슷하죠? 뭐 한국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요즘 배틀필드도 그렇고 이번에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한국 맵 출시될 예정이 참 많네. 제가 송도 살고 있다 보니까 미리 지형 지물을 다 외워 놓겠습니다. 국뽕, 로봇 댕댕이. 귀여워. 뭔가 이런 레볼루션, 여기가 파괴되면은 여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겠죠? 맵 자체를 부셨어, 넘어졌어, 여기도 구멍이 났지, 여기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아, 실시간으로 구조물 변경? 근미래답게 독택도 뭔가 바코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독택. 그리고 총기류들도 대부분 근미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착물이나 이런 거, 현대에 지금 있는 부착물도 나오고 아마 미래에 들어갈 부착물들도 나올 것 같은, 총기들도 살짝 현대에 있는 것들도 있고 미래에 나올 것만 같은 것들이 대두되어 있는 그런 것도 나오죠. 일론 머스크의 꿈을 담은 로켓 발사, 화성 가자. 그리고 장비들도 현대에 있는 장비들도 다 나오고, 아까 그 얼음 맵과 비슷하게 미래에 나올 장비들 막 지들이 생각해가지고 상상해서 만든 그런 것들도 나올 예정일 것 같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이긴 해요, 요런 게. 근데 배틀필드를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 트레일러 안에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속히 말해서 이제 옛날 배틀필드를 하던 사람들의 고인물 장면들을 좀 트레일러식 안에다가 유머러스하게 삽입한 것 같아요. 다 되긴 하거든요, 이게 인게임 안에서는. 근데 송도 상공에서 로데오를 펼치는 이거 이거 보고 좀 많이 충격받았는데, 저는 다들 생각보다 저는 이게 좋았어요. 향수를 너무 딱 이렇게 해줬어. 아, 이거 배필 다시 해야겠다. 뭔가 이 장면 보고 진짜 많이 사람들이 유명했던 장면이고 그리고 많이 시도하려고 노력했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았어. 요 장면이 나쁘진 않았어. 이거는 이제 날씨 시스템이 뭐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허리 K, 한국에 있는, 한국에 허리케인이 있나? 뭐 하여튼, 예, 뭐 날씨 시스템 이걸로 해가지고 정지 한글, 이거 한국이에요. 송도. 아, 진짜 기대 많이 된다. 인게임 영상도 이제 나중에 13일 나오면 또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트레일러 자체에서는 막 우리 게임 이렇게 잘났다? 이런 거는 다 거의 배제한 것 같고,
그냥 얘들아 옛날에 우리 게임 재밌겠잖아 돌아와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이번 트레일러. 새롭게 이 게임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슨 말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여튼 웃긴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박한데? 이런 게임도 재밌겠는걸? 막 이런 걸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원래 하던 사람들도 상술을 일으키게끔 해서 오게끔 하는 전략을 잘 짠 것 같아. 그리고 64대 64라 그랬나? 최대 128명 수용간 FPS 게임들은 핵도 잘 잡아야 되고 이번에 또 서버를 어디다 잡아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배필할 때는 일본 서버에서 잡아가지고 꾸역꾸역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배틀필드 2042 세계관의 지구 상황 해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2033년 카테고리 6등급 허리케인 발생. 2034년 전세계적인 연료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제2차 대공황 발생. 2035년 독일의 멸망으로 EU가 해체됨. 2037년 살아남은 국가들이 세계 재건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재민만 12억 명이 생겨버린 상황. 무정부주의 세력이 되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는데 원인 불명의 사태로 궤도상에 있는 인공위성 70%가 박살. 인터넷, GPS, 일기예보 뭐 이런 게 네트워크가 다 마비돼서 러시아하고 미국은 서로 탓하고 있고 아까 그 무정부 세력 12억 명의 거기서 이루어진 PMC 세력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결국 2042년에 자원난과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PMC를 대거 고용한 다음에 서로 공격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켜. 그걸 왜 한국에서 싸우냐고. 배틀필드가 1, 5 때 이제 많이 망쳐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때마다 얘기했었던 게 우리는 택티컬한 현대전을 원한다. 현대전 갖고 와. 3, 4 재밌었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만들어 와. 근데 금미래 나와가지고 실망했는데 그렇게까지 금미래는 아니니까 무려 21년 뒤라고? 아 근데 나는 좀 걱정되네. 배틀필드 이번에 나오는 2042에 배틀로얄 모드 이런 거 아예 안 나오겠지? 진짜로 이제 배틀로얄 한물 갔다. 인게임 영상도 봐야겠지만 나는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일단 기대할래. 했는데. 그렇지. 입구 째줄게 가. 오케이. 깜빡해. 누렁이 깜빡했어. 누렁이 깜빡했어. 오케이. 누렁이 털 다 뽑아. 털 다 뽑아. 털 뽑아. 어디 있어? 털 뽑아.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